해가지고 가려고. 예. 좀 비가방해. 네. 아,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네요. 예. 제가요, 오늘은 응원군을 위해 정성 어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하나 해가지고. 아이고, 아이고, 이쁜가.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이뻐라. 진짜 이쁘네. 네. 아이고, 여기, 저 솜씨가 얼마나 좋아. 그러니까요. 예. 네. 아이고, 고마워. 진짜 정성스러운 선물이네. 사람도 꽃매를 안 늙으면 한 열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. 늙은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. 아유, 왜요? 눈이 얼마나 아파. 눈 안 아파요. 한 배를 한 피 보고, 아이고, 피나. 아, 진짜 피나다. 설명하시는 초계층 만드신 네. 아, 이렇게 좋은데. 아, 잠이 아 진짜 오늘 산 게 좋으네. 아. 눈도 제대로 감아야 돼. 아유, 저렇게 아, 좋아하시니. 온갖 생각 다 하고, 아이고. 아이고, 우리 전통 지키는 고생 참 많이 했네. 아유, 고마워. 왜든 고마워. 이 한마디가 장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전통을 잇기 위해 노력하는 장인에게 늘 반갑고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. 제자들이에요. 예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아니, 저는 제자라고 해서요. 굉장히 젊은 어떤 그 학생 또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출중하신 어머님들이시네요. 예, 한 15년 넘었죠. 선생님하고 작품 좀 하러 왔습니다. 예, 작품이 이게 대작이래가지고 혼자기는 힘들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. 공동작업 따는군요. 예. 과거 왕비의 방에 백복을 기리며 놓였던 백수 병풍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. 아니 15년 전 같으면요. 그때 당시 바늘에다가 실 낄 때는 그냥 꼈을 텐데 이 세 분 다 이제는 돋보기를 끼셨네요. 아 그렇죠. 그때는 맞아요. 저들은 잘 배웠는데 정말 앞으로가 걱정이에요. 정말 이 맥을 이어갈 사람이 있을지 정말 그게 걱정이고요. 사라졌갑에 이 전통이 정말 사라졌갑에 너무 아쉬워요. 예. 이분들이 또 계속해서 꾸준히 한 15년을 이어오니까 요새 너무 여러 가지로 든든하고 마음이 정말 뿌듯합니다. 한 땀 한 땀 정성에서 피어나는 화려함과 섬세함의 전통 궁중 자수. 앞으로도 쭉 비단 위에 전통 궁중 자수의 길을 새겨갈 김시인 장인이었습니다. 아, 정말 존경합니다. 사람의 능력이 무궁무진하군요. 저런 걸 6개월, 1년이 걸려서라도 어쨌든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요. 네.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. 요즘에 이 저렴한 중국산 자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이 전통 자수의 수요가 줄어들까 봐 굉장히 걱정이라고 합니다. 우리나라의 전통 자수 많은 관심과 사랑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. 네.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그 제자분들을 잘 붙잡아야 되네요. 네. 그리고 지금 만드는 거 화면으로 보셨잖아요. 이렇게 네. 천연 염색부터 시작되는 우리 자수의 가치를 알고 그만큼 좀 비싸더라도 네. 더 아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. 듭니다. 자, 이번에는 구석구석 우리 고향 소식 만나봅니다. 김상태 씨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? 요즘 이 길을 걷다 보면요. 이 지저분하게 쌓인 낙엽들 때문에 이 눈살 찌푸린 경험들 한두 번 있으실 겁니다. 자, 이렇게 애물단지 취급받던 이 낙엽이요. 이 새롭게 아주 재조명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. 궁금하시죠? 자, 시시콜콜 소식통 지금 시작합니다. 고향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시시콜콜 소식통. 바람에 낙엽 뒹구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설레이고 단풍잎 떨어지는 게 아쉽던 가을이 지나고 초겨울에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골칫거리가 돼버린 낙엽! 자, 그런데 오히려 낙엽을 찾아 헤매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. 쓸고 쓸고 또 쓸고 계신 이분들! 아니 이렇게 열심히 낙엽을 왜 모으시는 겁니까? 네? 돈이다, 다 돈! 돈 들고 돈! 이거 다 돈이야! 아, 이게 돈이에요? 정말요? 낙엽이 돈이라고요? 아니, 대체 무슨 일이죠? 궁금합니다! 궁금해요! 낙엽 품에요. 낙엽 품에요? 네! 이거 돈을 깨끗하고.